쉬워. 그냥 하면 되거든. 아니야, 이거 너무 염세적이야. 보통 사람들이 개발자는 별로 안 좋아하지 않나? 아닌가? 현재 소카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또 이제 개발 지식을 누구에게나 쉽게 전달하려고 하는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그랩이라고 합니다. 개발자 이전에는 주로 이제 학교에서 기계공학 전공이었는데 전공에도 살짝 적응을 못하기도 했고 그냥 주로 술 많이 먹고 그냥 미팅하고 평범하면 평범했던 그냥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방황하고 있던 시기에 군대를 갔었는데 거의 막바지까지 정말 자기개발 없이 시간을 많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제 친형이 저를 너무 한심하게 보면서 그러려면은 개발 공부라도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웹 개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jQuery가 좀 유행하던 시기였었는데 그때 책으로 처음 보면서 따지방에서 공부도 하고 이제 저 행정병이었기 때문에 저는 컴퓨터에서 이제 메모장에서 코딩했던 기억이 납니다. 초기 1, 2년 정도는 정말 혼자서 개발을 많이 했거든요. 책을 사서 그냥 혼자 보고 주로 모르는 거 그냥 구글링해서 어떻게 얻고 그리고 온라인 강의를 듣더라도 그냥 강의를 듣기만 하고 질문도 거의 남기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그 내가 모르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 피드백을 잘 받지 못했기에 좀 성장 속도가 굉장히 좀 더뎠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자로서 처음 회사를 들어간 거는 인턴 때였긴 했는데 홈클리닝 O2O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스타트업이었습니다. 군대 전역하고 나서 개발 조금 더 공부하고 나서 이 정도면은 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자기계발화가 덜 된 상태에서 면접을 봤었고 실제로 그 면접을 잘 보진 않았는데 제가 마지막에 카카오톡 플러스로 홈클 화이팅 그렇게 보냈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어서 잘 뽑아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발하는 게 굉장히 외로웠고요. 뭐 함께 개발하는 게 아니라 주로 혼자 개발하는 조금 폐쇄적인 개발 학습을 해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아쉽기도 했고 실제로 그렇게 안 했더라면은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저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문제는 아니고 다른 모든 개발자분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비전공자분이고 그쪽에 이제 연구가 없으신 분들일수록 더더욱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만약에 이걸 함으로써 그들에게 충분한 가치가 있다면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도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강의를 준비하거나 혹은 남들한테 무언가를 알려줄 때 실제로 그 알려주는 공유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학습과 또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그냥 날 것을 알려주기보다는 본인도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런 야생의 지식들을 다시 한번 학습해가지고 남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내가 쌓았던 지식들에 대한 점검도 할 수 있고 몰랐던 거를 이제 다시 한번 학습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남들한테 줌으로써 그들이 이제 저한테 피드백을 주거나 또 그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남들한테 알려주면서 저도 결국 습득을 하고 그 남들도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면은 효과가 배가 될 테니까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해주는 사람에 그치고 싶진 않아요. 이제 그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쉽게 효율적으로 빠르게 와닿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좀 가공된 지식을 전달해주고 싶고 제가 조금 경험했던 것들 실제로 뭔가 인터넷에서 찾기 쉽지 않은 어떤 야생 뭐 현업에서나 혹은 어떤 다른 상황에서 야생에서 쓰이는 그런 노하우들을 강의에 잘 녹여내고 싶습니다. 그 강의든 글이든 어떤 수단으로든 그런 것들을 잘 융합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저도 초기에는 뭔가 사람들이 제대로 안 읽어줄 것 같고 사람들이 뭔가 지적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초기에 글을 쓸 때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글들조차도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제가 이제 어떤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많은 것을 얻습니다. 또 사람들이 또 거기서 피드백까지 해주면은 정말 남들한테 베푸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더 많이 받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무겁지 않고 가볍게 블로그에 그냥 짧게 짧게라도 글을 쓰면서 공유를 해보는 게 참 좋은 방식일 것 같습니다. 파이팅! 많은 개발자분들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초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개발을 초기에 배우게 되면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좀 빠르게 익히고 라이브러리나 특정 프레임워크를 배우게 되고 빠르게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거에 포커스를 두거든요. 근데 그건 초기에 학습을 하는 방법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좀 기본적인 CS 지식 그리고 이제 어떤 프레임워크에 내 코드가 그냥 단순히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상황에 맞춰서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기본기들이 잘 다져져 있어야지
네, 그래야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개발자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개발 초기에 그랬고, 정말 개발을 초기에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이 나 이 정도만 하면 됐다 라고 생각하는 그 모먼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 모먼트를 조금 더 벗어나서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하면은 내가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많네라고 하면서 자기가 모르는 것들에 대한 인지가 확실히 됩니다. 그러면서 또 모르는 것들을 채워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똑같은 비기너인데 익스퍼트 비기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비기너가 성장하면서 컴피턴스가 되고 익스퍼트가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아는 것들만 하려고 하면은 더 이상 성장이 없는 개발자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결국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공부하면서 그걸 좀 채워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프라를 활용하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전공자, 비전공자라는 영역에서 조금 벗어나서 내가 얼마나 피드백을 잘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들어서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오프라인 모임이어도 괜찮고요. 실제로 많은 개발자들을 모르더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충분히 다른 개발자분들에게도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인더스트리에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산업군이든 요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개발을 할 수 있으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충분히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게 크고요. 좀 거칠게 살아왔다는 게 제 나름대로 가장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전공이 아닌 상태에서 삽질을 하면서 굉장히 시작을 했고, 창업도 했다가 두 번 정도 했다가 말아먹기도 하고, 또 해외여행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디지털 노마딩을 해보기도 하고, 또 큰 외주를 받았다가 본이 떼인 그런 경험도 있었고, 개발을 할 줄 알므로써 되게 다양한 경험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저란 정체성을 만든 것 같아서 그 점이 가장 보람찬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우선 헬스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아침마다 매일 운동 가서 세질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합니다. 제가 일부러 오늘 후드티 안 입고 왔는데 후드티가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지식 공유자와 수강생분 두 양쪽 사이트가 전부 다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식 공유자는 이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또 이제 많은 수강생들에게 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는 기회가 있고요. 수강생은 이제 그런 지식들과 경험들을 이제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제 한정수님의 취업 가이드 관련된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를 가장 먼저 시작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분야별로 굉장히 괜찮은 강의들도 많고 기초 강의들도 많기 때문에 뭐 프로그래밍 언어 혹은 내가 접근하고 싶은 분야에 있어서 그런 기초 강의들을 수강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 강의도 인프런에 최근에 멘토링이라는 기능이 생겼는데, 저도 이제 멘토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자주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보통 이제 1대1 코칭이라는 거 비용 자체가 굉장히 비싼데, 이제 거기 계시는 유능한 분들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에 다 올려주셔가지고 저도 솔직히 멘토링을 신청하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금 고민이 있으시거나 방향성을 잘 잡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멘토링 기능을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초보 개발자들을 위한 기초 지식들, 뭐 객체지향, 테스트 코드 작성법, 그리고 아키텍처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 그 외에도 되게 다양한 지식들을 풀어내는 강의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취준생 분들에게는 이제 뭐 회사에서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기본기를 어디서 쌓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 기본기를 제 강의에서 조금 잘 쌓아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포트폴리오, 협업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 수 있도록 이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입 개발자 분들에게는 어떤 회사에서 협업할 수 있는, 개발자들과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는 못 드리겠고요. 단기간에 이제 뭐 잠을 줄이고서라도 열심히 하면은 취직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회사에서 어떤 요구하는 기대치와 초기에 빠르게 개발해서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실력과의 갭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특정 기간에 얼마나 압축도 있게 공부 학습을 하고 성장을 하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사실 개발자가 되는 건 당연히 쉽진 않은 거고, 개발자가 되는 것보다 이제 잘하는 더 나은 개발자가 되는 건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개발자가 되고 더 나은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자 이제 단계단계 밟아 나가면서 성장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리시는 어떤 개발자의 모습에 잘 다가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이팅!